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진행을 맡은 주동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핵심은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창조경제를 토대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관광이나 의료, 금융과 같은 5대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처음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서울을 찾았었죠. 관광산업에도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의 정보를 겹쳐서 문화 해설사 없이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창조 관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관광 산업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창조 경제의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 관광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 서울의 한 박물관. 2000년 전 한강 유역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시대의 다양한 유산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연일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좀 더 특별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단순히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평면적인 관람이 아닌 좀 더 생동감 있는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물들이 눈앞에서 3D로 재현되어 더욱 실감날 뿐만 아니라 백제군에게는 승리뿐입니다. 자, 깃발을 높이 들어라. 관련 설명까지 곁들여져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살면서 움직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정말 꼭 만지고 싶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주로 그 초등학생을 둔 어머님, 부모님들이나 중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전시물을 그냥 이렇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이 최근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뭐 음식의 재료로 치면 소금이나 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나 소금이나 물이 좀 빠지지 않는 요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그만큼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마케팅용으로 쓰거나 또는 광고의 매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관광지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각 기업들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이곳 박물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증강현실과 3D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전시안내 서비스를 시작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기술이 이제 교육적으로 잘 사용이 되면 과거에 어려웠던 전시 또 어려웠던 역사를 보다 쉽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보다 쉬운 이제 공부를 위해서 역사의 현장의 어떤 의미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관람객들에게는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저 그 입체 전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패드 좀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첨단 기술은 관람 문화의 혁신을 낳고 있다.
이제부터 백제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유리창 건너에 생소하기만 했던 문화유산들이 이제 더욱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대는 나를 대신하여 이 칠지도를 왜 전해주나? 이걸 일본한테 전해주는 거나 보다야. 이 일반적인 모형이나 유물 같은 거를 그냥 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이게 증강현실로 해서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설명도 잘 해주니까요. 이해하기 너무 편했었습니다. 박물관 측에서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긴 바둑판이에요. 이걸 이번에 사업에 추가해서 복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시실 내에 있는 8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재밌고 정말 주요한 그런 유물에 대해서도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야외로 여기 밖에 뭉촌토성이나 풍남토성 야외 유적으로 그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한 서울시청. 이곳 역시 증강현실 기술이 도입되어 안내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직 정원은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비추기만 하면 길 안내는 물론 자세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 시청사 건물과 현재 서울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뭐부터 봐야 될지 조금 헤매기도 헤맸는데 이렇게 안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증강현실 앱 다운받아서 앱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설명도 되게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직 초기 단계인 스마트 관광. 하지만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 개발, 여기에 우리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스마트 관광 산업은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에는 이 AR 엔진,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술의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기법, 그리고 3D 트래킹 기법, 그리고 3D 트래킹 모션 기법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발전시킨다면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관람객들에게 흥미적 요소와 재미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소통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수익 15조 원 시대. 관광 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관광.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한 관광 산업의 변신은 창조경제의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